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고 강사 최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정말 야심찬 뉴스위크를 준비했습니다. 좀 길어지더라도 엄청 재밌으니까요, 여러분. 기대 갖고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을 뽑았는데요. 제목은 요번에 프랑스 우리 대통령으로 선발이 됐죠? 올랑두고요. 자, 그 다음에 독일의 수상 누가 있겠습니까? 메르켈이죠. 여러분, 이둘다 집권 과정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집권 과정부터가 너무 재밌습니다. 먼저, 메르켈. 이거 꽤 됐잖아요? 메르켈이라는 친구가 어떻게 집권했느냐? 메르켈이 속한 정당이 기민당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독일에 무슨 당이 있느냐? 원래 그 전에 집권했던 정통 좌파 정당이 바로 사회민주당이 있습니다. 사회민주당의 원래 두목이 누구였었냐면 슈레더라는 사람이에요. 이게 전 수상인데, 자, 한번 보십시오. 원래 정당이 어떻게 했느냐? 기민당이 있으면,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기본적인 우파 정당이죠? 그 다음에 여기 무슨 정당? 좌파 정당 있잖아요. 독일! 자, 우리 독일 대표.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독일의 우파 대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유럽을 대표하는 독일. 독일의 우파. 자, 두 번째. 요번 선거도 여러분 아주 재밌었는데, 저는 좀 예상으로 놀랐던 게, 야, 이 선거는 진짜 모르는 거예요. 사르코지가 사실 엄청 개판 쳤잖아요. 프랑스에서도. 이 사르코지의 사생활은 베를루스코니 외에는 유럽에서 이렇게 만만한 친구가 없을 정도의 아름다운 영혼을 가지신 분인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좌파가 가볍게 승리할 줄 알았는데, 선거란 건 역시 모르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거 승리한 것도 굉장히 간단히 승리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뭐가 문제가 되느냐? 여기 안 나와 있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르코지가 어쨌든 결선 투표 갔잖아요. 근데 사실 결선 투표 갔을 때 구구파가 있죠. 원래 프랑스의 구구파 혹시 이름 기억나십니까? 르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르펜 딸이 나왔죠. 근데 르펜 딸이 첫 선거에서 18%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요번 프랑스 선거의 가장 큰 그 승리자라고 그럴까? 이건 실질적으로 구구파입니다. 네, 르펜 딸인데, 근데 재밌는 건 르펜 딸이 결선 투표를 들어갔을 때 사르코지를 지지를 안 해요. 아마 르펜 딸이 결선 투표 때 사르코지를 지지했으면, 이게 지금 차이 얼마 안 나 있는 거 보이지만, 사르코지가 재집권했을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예. 네. 근데 원래 좀 약간 그런, 원래 항상 우리나라 선거도 그랬었죠. 예. 네. 우리나라 선거에서도 뭐 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르펜 딸이 결선 투표에서 사르코지를 지지 안 하고 자유 투표하라고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르펜 지지자들 중에서 상당수가 사르코지에게 투표를 안 했죠. 그 바람에 올랜드가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웃긴 거죠. 어쨌든 극우파의 도움으로 올랑드가 집권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아주 집권이 여러 번 파란만장하게 집권을 했던 두 친구들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또 역사는 재밌는 건데, 그래서 프랑스에서 올랑드 17년 만에 좌파 대통령. 그 전에 우리 제일 유명했던 좌파 대통령 누가 있겠습니까? 프랑스에서 미테랑 있었죠. 그때 이때 미테랑도 정말 저 아주 어렸을 때인데 대단히 재밌었던 게, 이 친구가 선거 활동할 때 미테랑이 입에다 뭘 물고 선동을 했었죠? 붉은 장미를 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붉은 건 뭐다? 우리 공산주의자다. 근데 장미를 문 건, 우린 더 이상 폭력혁명이 아니라 평화로운 방법, 즉 의회주의로 집권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프랑스에서, 유럽에서 최초로 본격적인 공산당이 선거를 통해, 사회당이 선거를 통해서 진짜 집권을 했던 획기적인 사건이었죠. 그게 1980년입니다, 사실. 근데 그때도 왜 재밌느냐? 80년에 대처하고 레이건이 들었었죠. 근데 프랑스에서는 미테랑이 들어섰거든요. 이 80년이란 정세가 됐었는데, 그게 이제 한 30년 만에 다시 한번 이제 나온 거예요. 독일에서는 메르켈이 들었고,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는 올랑드가 들어선 거죠. 자, 근데 올랑드가 들어서자마자, 혹시 신문 보셨을 겁니다. 취임식을 굉장히 조촐했다고 그러죠. 왜? 지금 잔치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유럽 지금 난리 아니니까, 개판이니까. 자,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 딱 나온 게, 이전까지 유럽은 무슨 정책을 썼습니까? 긴축 정책. 야, 우리 유럽의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재정 적자죠. 빚이 많으니까 허리띠 졸라 매자라는 것이 기본적인 유럽의 정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국민 여러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 알아듣게, 긴축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빚을 많이 졌으니까? 빚을 많이 졌으면 어렵게 살아야지. 참으로 당연한 건데,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게, 여러분, 이 국가 경제에 있어서 가계를 바라보는 관점하고, 그 다음에 국민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은 좀 다르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즉, 가계가 빚을 짓다는 의미하고, 정부가 빚을 졌다는 의미는 좀 다른 의미라는 걸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거는 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는 의미가 좀 다른 건데, 자, 무슨 소리냐면, 어쨌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긴축을 해서 가자 했는데, 긴축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야, 지금 긴축하면 안 돼. 그럼 왜 긴축하면 안 된다고 올랑드는 주장을 할까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올랑드의 논리는 이거죠. 긴축을 하죠. 아, 너무 쉬운 건데. 긴축한다는 얘기는 국민들한테 뭐 하겠습니까? 세금을 많이 걷어서 지출을 안 하겠다는 뜻이죠.
국민들한테 세금 많이 걷어서 지출 안 해요. 자, 그럼 세금을 많이 걷죠. 그럼 국민의 무슨 소득이 줄어듭니까? 가처분 소득이 줄죠. 간단한 거거든요. 그럼 가처분 소득이 뭐가 되겠습니까? 준단 말이에요. 그럼 가처분 소득이 줄면 뭐가 되겠습니까? 민간 소비가 늘겠습니까? 줄겠습니까? 당연히 민간 소비가 줄 수밖에 없죠. 민간 소비가 주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경제는? 생산은 더 늘어야 생산도 위축돼요. 위축되죠? 예. 그럼 여러분 경제는 뭐가 되겠습니까?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생산이 줄어드니까, 자, 이거 똑같이 신자유주의 논리대로 그대로 갈 수 있는 건데, 생산이 줄어드니까 거꾸로 뭐가 되겠습니까? 조세 수입이 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줄어들 수밖에 없죠. 조세 수입이 더 줄어드니까 이제 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세율을 다시 더 올릴 수밖에 없죠. 그럼 다시 가처분 소득은 더 감소할 수밖에 없죠. 민간 소비는 더 감소할 수밖에 없죠. 생산은 더 위축될 수밖에 없죠. 경제는 더 찌그러들 수밖에 없죠. 자, 뭐가 되겠습니까? 조세 수입은 더 줄어, 이해됐죠? 예, 그래서 긴축이라는 것이 현재 유럽 경제를 살리는 길이 아니다. 이게 올랑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올랑드 얘기는 어려울 게 없습니다. 바로 케인즈입니다. 케인즈입니다. 야, 긴축 정책을 한다고 경제가 어려울 때 미친 거 아니야? 뭐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올랑드는? 내가 만약에 경제학자라면, 야, 이 미친 거 아니냐는 거죠.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이미 90년 전에 케인즈가 경제의 어떤 전환점을 마련했는데, 우린 그걸 잊고 살고, 학문적 업적을 갖다 뒤집는 행위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어쨌든 이게 올랑드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긴축을 갖다 완화시키고, 안 하겠다. 성장 정책 때리겠다라는 거죠. 자, 우리 케인즈의 대정책이 뭐였습니까? Great Compression. 뭐죠? 대압착이죠. 빈부격차 확 줄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가 들어갑니까? 부유층과 대기업의 증세를 때리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로 알아둔 게 유럽 신재정협약. 요 신재정협약이 뭐였냐면 마스트리 조약처럼 우리 왜 GDP의 3% 이내에서 빚을 지도록 하자라는 거 있잖아요. 그걸 더 강화시키겠다라는 게 바로 저 조약입니다. 근데 야, 그렇게 하면 긴축돼서 안 되니까 재협상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진짜 정치가 중요한 게 올랑드가 들어서기 전에는 전부 다 긴축 기조였었는데 올랑드가 이제 처음으로 파열을 내낸 거예요, 여기서.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유럽, 자, 뭐예요? 이걸 하려면 정부가 돈을 뿌려줘야 되죠. 그럼 정부가 돈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 땅 파면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래서 뭐를 발행하자? 본드가 채권이잖아요. 유로 채권을 발행하자라고 여러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로 채권 발행해서 이 돈으로 성장하기 위한 돈을 뿌려주고 대기업하고 부유층으로 돈 받아서 이 돈으로도 뿌려줘서 내수를 갖다 발생시켜서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케인즈 정책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케인즈죠. 네,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고용 창출하자라는 것이 유럽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겁니다. 네, 어떤 유럽의 두축함은 독일이 물론 제일 크지만 그 다음 프랑스잖아요. 프랑스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두 딱 봤죠. 그랬더니 예전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 메르코지라고 그래서 메르켈하고 사르코지하고 결혼했나요? 그러진 않네요. 자, 어쨌든 뭐냐? 원래는 뭐였어요? 돈축 긴축. 네, 긴축 정책을 해서 유럽 재정 협약을 갖다가 추진을 했었죠. 근데 이제 이것이 바뀌었지만 메르꼴랑드. 그래서 메르켈하고 올랑드하고 만났는데 이거 뭐 어울리지도 않고 이제 이상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둘의 정책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의 정책은 뭐가 되느냐? 자, 올랑드하고 이제 바라보면 완전히 반대예요. 아까는 유럽 올랑드는 우리 재정 지출을 통해서 뭘 한다고 그랬습니까? 경제 성장을 도모하려고 그러면은 그 돈이 필요하니까 유럽 본드를 발행해야 되죠. 근데 사실 올랑드도 좀 웃기긴 해요. 왜 웃기냐면 유럽은 미국이 아니잖아요. 그 얘기 뭐냐면 유럽은 그 화폐 통합만 된 거지 재정 통합이 된 나라는 아니죠. 예, 같은 돈을 쓸 뿐이지. 그러면 유럽 본드를 발행을 하면은 거꾸로 채권을 발행한다라는 건 누군가 돈을 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럼 돈은 누가 낸다? 돈은 누가 낸다? 저기 써 있잖아요. 유럽 본드 반대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오, 사실 좀 웃긴 건데 독일 입장에서도 맛은 가는 거예요, 이게. 왜? 유럽 본드를 발행을 하면 그 돈은 다 나한테 내는 건데. 내가 돈 다 내 갖고 그럼 누가 쓴다? 아, 뻔하죠. 그리스, 스페인, 이태리, 그리고 프랑스도 조금 쓰겠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너 미친 거 아니야? 왜 네가 내 마음대로 니네 내 돈 삥 뜯어가? 라는 것이 독일의 논리죠. 네. 물론 그럼 올랑드는 뭐라고 얘기하고 싶습니까? 무슨 개소리야. EU가 통합되면서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게 니네잖아. 그럼 이제 좀 토해내야지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어디 그거는 또 생각해보면 우리 똑같죠. IMF 이후 대기업 니네가 돈 제일 혜택 많이 받잖아.
대기업 돈 내놔. 그럼 대기업이 뭐라 그래요? 미쳤니? 정신 똑바로 차려라고 이건희 씨가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유통합했잖니? 오케이, 정리되셨죠? 예. 네. 그러니까 이유통합해고 되면서 니네 화폐가 약세로 돌아서면서 독일 니네 제조업 수출 왕창함으로써 돈 제일 많이 번 게 니네니까. 그리고 니네 이대로 계속 가면 어차피 그리스 사실 못 버티죠. 예, 스페인 대략 못 버팁니다. 이건 명확한 거죠. 그럼 EU 깨져? 그럼 니네도 개박살 나잖아. 같이 죽자는 소리냐? 양보 좀 해, 이거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대기업만 그렇게 계속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대기업만 잘 사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고려말 권문세 가도 100년도 못 갔어. 이런 세상은 있을 수 없어. 대기업 너희들이 지금 양보를 해야 돼. 라고 얘기했더니 또 정신 차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메르켈이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딜레마죠. 그래서 딱 나눠지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올랜드는 그 다음에 우리 왜? 2008년 위기가 금융위기에서 도래됐으니까 금융거래세, 토빈세라고 그러죠? 토빈세 확대하는 거고 얘는 요건 주식 부분만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재정 협약했던 거 재협약해서 긴축을 갖다가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하자. 아니야, 계속 긴축해야 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보시면 알겠고 EU 집행위는 뭐 하겠어요? 볼 것도 없습니다. 독일 말도 맞고 프랑스 말도 맞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끝! 네, 그러니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둘이 만나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고 사실은 유럽의 문제라는 건 결국은 EU는 지금 영국은 나가 있으니까 유럽의 3대 강국이라는 건 영국, 프랑스, 독일 아닙니까? 전통의 강호. 그러면 영국이 없으니까 결국 독일하고 프랑스가 만나서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EU 집행 이거 볼 것도 없습니다. 그냥 얘는 보면 황의정승. 황의정승 스타일. 오케이? 올랑드 너도 맞아? 이렇게 너도 맞아? 둘이 서로 사랑해라. 이거죠. 뭐 EU 집행이. 자, 그럼 이제 제가 지금부터 진짜 본격적인 강의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거죠. 우리는 오래전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 자, 1919년, 독일의 역사가 재밌는데, 1914년에 이제 뭐예요?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죠. 우리 전쟁사에서 우리 그건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물론 유료 강의입니다. 전쟁사는 화내지 마시고요. 자,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잖아요. 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을 때, 독일은, 아, 이것도 우리 공부해보시면 되게 재밌는 건데, 독일은요, 독일은 공화국이 된 지가 얼마 안 된 나라입니다. 1차 세계대전 때도 제정국가, 전제왕정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왕 이름이 비렐름 2세입니다. 예, 그래서 비렐름 2세가 전투가, 재밌는 게 뭐냐면, 독일하고 러시아하고 같은 제1차 세계대전을 이걸 하지 않습니까? 근데 웃긴 거는 둘 다 제정이었어요. 근데 둘 다 전쟁을 하고 나서 전쟁의 결과 공화정이 되죠. 웃긴 게. 물론 이거는 소비에트 공화정이 되는 거지만 독일도 그래서 공화정이 들어서고 그때 공화정의 이름이 바로 예, 여러분 혹시 세계 최초의 복지국가 헌법의 내용을 가졌다는 바이마르 공화국이 1919년에 들었습니다. 그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법을 초안했던 친구가 혹시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썼던 막스 베버입니다. 예, 그래서 막스 베버가 굉장히 부르주아적이지만은 또 막스 베버가 궁금하시다. 이것도 현대사상가에 다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물론 유료 강의입니다만. 자, 어쨌든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막스 베버가 그랬던 친구예요. 그래서 바이마르 공화국이 들어서는데 우리는 알지만 이 바이마르 공화국을 갖다가 무너뜨리고 집권했던 사람이 바로 여기는 히틀러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왜 히틀러가 집권했느냐 그랬더니 1차 세계대전 끝나고 프랑스 파리에서 강화조약이 맺어지죠. 그 강화조약에서 케인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승전국인 불란서가 독일에게 불란서 이거 옛날 사람 티나네 막대한 배상금을 갖다가 뭐 하게 된다? 요구하게 되고 그 배상금을 갚느라고 독일에서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 때문에 경제가 혼란스러워지니까 히틀러가 집권했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네. 근데 그게 거짓이라는 거죠. 자, 왜 거짓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히틀러는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인플레이 자식이냐 디플레이 자식이냐 이거죠. 자, 다시 선생님이죠. 제가 어쨌든 선생님만 꼭 높다라는 뜻이 아니라 예. 다시 히틀러는 인플레이 자식이냐 아니면 디플레이 자식이냐는 거예요. 하이퍼 인플레이 자식이었느냐 아니면 디프의 자식이었느냐 보자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배웠다고. 이때 막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터지니까 막 독일 사람들이 뭐 은행에 가도 돈을 갖다가 뭐 물건 사러 갈 때 뭐 리어카에다가 한 박스 싣고 가도 뭐 아이스크림 두 개 먹었어요. 뭐 이런 얘기만 한다 이거죠. 그러나 히틀러가 집권했던 건요.
히틀러는 1차 세계대전 때 참전 군인이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다 또 언젠가 말씀을 드리죠. 참전 군인이었고, 그 다음에 그 프랑스와의 전투에서 실제로 다 그 부대 대부분의 그 사단 병력이 다 몰살당할 때 살아남았던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 히틀러가 이렇게 돼갖고 뭐 했느냐. 이때 히틀러 듣보잡이었어요. 히틀러 듣보잡입니다. 듣보잡. 히틀러는요, 공항의 자식입니다. 히틀러는 하이퍼인프의 자식이 아니라 1933년부터 터졌죠? 대공황의 자식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독일의 소사를 갖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도대체 바이마르 공화국 집권 이후 하이퍼인플레이션이 터져서 히틀러가 집권할 때까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 전에 요겁니다. 보세요. 이게 나치 보트 쉐어입니다. 무슨 뜻이죠? 예, 나치당에 대한 투표율입니다. 나치당은 진짜 듣보잡이었어요. 나치당은 진짜 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 투표율이라고 할 것 자체가 없는, 예, 우리 이 그냥 허경영 당 되셨죠? 이해 가셨죠? 예, 놀라운 공약은 제시하지만, 예, 뭐 하여튼 사건 엄청 많이 치거든요. 히틀러가 진짜 사건 많이 칩니다. 되게 재밌네. 막 뭐 맥주집에 막 쳐들어가갖고 당원들 이끌고 가서 막 난리치고, 뭐 지금으로 치면 대단히 유사한 행태를 보인, 아, 이 말하면 나도 좀 그럴까 봐. 이게 우리 왜 집회 때마다 왜 그 LPG 가스 들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하고 굉장히 비슷한 양태밖에 안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당으로서는 거의 의미가 없었던 건데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때는 아예 없대니까요. 히틀러가 22, 23이 하이퍼 인플레가 제일 컸을 때인데 이때 없어요. 그 정당이. 그리고 나와서도 의미가 없어요. 28년부터 득표율이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는데 이 득표율이 이 모멘텀이 뭐랑 유사하냐 완전히 일치하는 게 이거랑 완전히 일치합니다. 이게 뭐냐, 여기 나와있죠. Unemployment 실업률입니다. 그래서 실업률, 왜 히틀러의 실질적인 집권의 동력은, 우리나라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한 거 있죠. 한국 사회도 이렇게 독재 사회로 가면 어떡하지. 근데 제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한국 사회가 독재 사회가 되기도 어렵고 혁명하기도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이유는 왜? 그럼 뭐라고 그러죠? 저는 한국 사회가 혁명도 어렵고 독재도 어렵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왜? 혁명이나 독재는 전체 인구에서 젊은 사람 비율이 대단히 높아야지만 나오는 일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둘 다 혁명이나 그 독재나 파쇼나 전체 인구에서 젊은 인구가 비율이 높아야 되고요. 그 젊은 인구에서 실업자 비율이 둘 다 높아야 발생하는 게 혁명입니다. 젊은 친구가 다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있는데 왜 혁명해요? 젊은 친구가 다 안정적인 직장이 있는데 왜 파쇼를 합니까? 제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그 파쇼나 독재와의 우려는 있다. 왜 한국 사회 젊은 친구들이 점점 실업이나 이런 게 불안전해지니까. 근데 가기도 만만치 않은 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적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쉽지 않다고 그러거든요. 제가 우스갯소리를 말하는 게 프랑스 혁명 당시에도 프랑스가 전체 유럽에서 20대 인구 비율이 제일 높았던 나라입니다. 프랑스가 그 당시가. 독일도 이때 마찬가지거든요. 젊은 친구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왜? 당연히 높은데 그 당시에 또 뭐가 터져버려요 여기? 예. 대공황이 터지면서 실업률이 확 올라가죠. 이건 혁명 아니면 파쇼화야 이건데 나치가 쫙 올라가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걸 한번 보시면 이제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1차 세계 대전이 종전이 이루어졌습니다. 프랑스가 막대한 배상금을 요구하죠. 갚을 방법이 없으니까 독일에서 돈을 찍어냅니다. 자, 22년 그래서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하죠.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하니까 물가 엄청 올라가죠. 물가 가만 놔둬야 돼. 잡아야 돼. 이제 잡아야 되죠. 그럼 뭘 올려야 되겠습니까? 금리를 올려야겠죠. 금리를 엄청 올려서 초긴축 정책을 씁니다. 거기다가 긴축 정책의 하이라이트 거꾸로 잘 생각해 봅니다. 긴축 정책의 반대는 뭐예요? 확장 정책이죠. 확장 정책은 돈 왕창 뿌리는 거죠. 돈을 왕창 뿌릴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금본위제가 아니니까. 금본위제에서는 금 가진 만큼만 돈을 뿌릴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금본위제 아니죠? 예, 우리 저, 누구예요? 우리. 버냉키가 왜 양적 완화할 수 있었어요? 금본위제 아니니까. 예. 금본위제 아니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꾸로 완전 초긴축 정책하면 다시 금본위제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플레를 그때가 극복을 합니다, 실제로. 네. 극복을 한 다음에, 자, 긴축 정책했으니까 돈 많이 안 찍어냈죠? 그럼 자국화폐 가치는 뭐가 되겠습니까? 평가 절상 되겠죠? 다시. 자기 나라로 돈 뭐예요? 돈을 막 안 찍어냈으니까 자기 나라 돈이 흔하지가 않고 귀하잖아요. 그럼 자기 나라 화폐 가치는 평가 절상 되죠. 그래서 고마르크 정책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외국에서는 뭐예요? 금리가 높잖아요? 그럼 그 나라 은행에다 저금하고 싶죠? 그 나라에다 돈이 막 들어오겠죠? 그래서 외자가 도입이 급증합니다. 그러면서 독일이 경제성장을 이뤄냅니다. 그래서 2023년 하이퍼 인플레이션 다음에 독일이 상당 기간 경제적 안정기를 가져요. 7, 8년 정도. 그러다가 미국 대공황이 발생하는 거죠. 똑같은 건데 다 세계화가 돼 있는 거예요. 세계 대공황 터지니까 예, 독일에 들어왔던 돈이 다 나가겠죠? 근데 이때도 또 마찬가지래요. 왜, 들어온 돈으로 잘 했으면 되는데 뭐 이거 뻔한 거 아니에요? 거기도 뭐 부동산 사고 뭐 난리가 난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외자가 나가니까 은행들이 뭐 했겠습니까? 돈 빌려줬어. 파산 위기가 발생했겠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랑. 그래서 다시 완전 초긴축 정책으로 돌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불황의 늪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재정 적자가 3배가 급증하니까. 그러니까 좌파로부터도 공격받죠. 야, 실업 해결해. 니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우파로부터도 공격받죠. 시장에 맡겨. 정부의 무능. 정리됐죠? 그 결과가 바로 나치가 집권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나치 집권한 건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아들이 아니라 히틀러는 디플레의 아들입니다. 불황으로 인한 청년 실업자들의 아버지지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얘기를 돌아봤던 거는 뭐냐면은 똑같다라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유럽에서 긴축 정책은 그럼 이제 한번 물어보죠.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대다수의 집권당 사실 집권당이라는 건 현재에선 뭐예요? 죄람되지만 우파들이 대부분 집권하고 있거든요 유럽에. 그리고 이 집권당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뭐였었다? 신자유주의 정책입니다. 그럼 얘네들은 왜 긴축 정책을 그럼 그렇게 강조할까요? 이거는 유럽 얘기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남나라라 뭐 별로 부담될 것도 없고 뭐냐 여러분 유럽은요 결국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거 다 부자당입니다. 유럽의 부자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유럽의 부자가 제일 싫어하는 거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이건 우리랑 달라요. 우리랑 다르다는 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왜? 우리는 우리나라 부자는 다 땅 부자예요. 땅은 인플레이션이 돼도 문제가 없습니다. 네, 땅은 화폐예요, 실물이에요. 실물이죠.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실물 가치는 상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떨어져도 우리나라 부자는 두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유럽 부자는요, 땅 부자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럽 부자들은요, 뭐 갖고 있는 줄 아세요? 채권. 채권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뭐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까? 화폐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래서 유럽 부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 인플레이션이에요. 이거 가치가 다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유럽은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단적으로. 그래서 유럽의 그 기득권 세력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끊임없는 반대 정책을 핍니다. 한번 보십시오. 미국 부자랑도 다르다고요. 미국 부자랑도 논리가 다른 거에 나오는 거예요. 유럽의 전통 부자들이기 때문에 논리들이 어쨌든 그래서 유럽의 집권당들은 전부 다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반대한다. 거기에는 유럽 부자들이 가진 재산의 근황들이 저는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상황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갖고는 결국 제가 우려하는 건 뭐가 되느냐 현재 유럽의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이 금융위기를 먹고 자라는 씨앗이 바로 누구냐 그게 바로 유럽 극우라는 거죠. 제가 말하는 건 뭐 저걸 떠나서 저게 중요하다가 아니라 떠나서 유럽에서 이 긴축 정책이 계속 강화된다면 경제가 어렵잖아요. 지금 재정 위기인데 이런 재정 위기 속에서도 긴축 정책을 펴나간다면 유럽에서는 결국 극우 정당의 발언을 시대 흐름으로 받아들여야 될 상황이 올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왜? 그게 선거에서 나타나거든요. 르펜이 18% 득표했습니다. 르펜이 예사친 거 아니죠? 유럽에 있는 알제리 친구들 지금 불안에 떠는 거죠. 핀란드 진짜 핀란드인
이름부터 좀 무섭죠, 그죠? 예. 이름도, 우리나라도 이런 당 생기면 좀 겁날 거 아니잖아요? 진짜 대한민국, 대한민국인당. 아니, 뭐, 진짜 조선인당? 이것도 이상하다. 그죠? 진짜 종북당. 뭐, 어쨌든, 그런데. 스웨덴도, 스웨덴 민주당인데, 이것도 여러분 극우당입니다. 그래서 스웨덴에서도 최초로 원내 진입에 성공을 합니다. 덴마크가 굉장히 민주적인 국가인데, 극우 인민당이 13.9% 가지고요. 노르웨이가 더 심각하죠. 우리 스칸디나비아 3국. 진보당 당원 기억나십니까? 브레이비스키. 예, 우리 저기 가서 왜 브레이크 같은 친구 저 뭐야 우리 청년들 왜 학살한 기관총으로 그 친구가 속한 정당이 20.9%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이런 구호가 바로 있는 상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거는 경제가 어려워지더라도 예, 가게는 어려워지면 그냥 긴축을 하면 버티면 되는 건데요. 국가 차원에서는 그건 좀 다른 겁니다. 개인이 가진 빚과 국가가 가진 빚은 다르거든요. 개인이 가진 빚은요. 100% 상환해야 되는 빚이고 정부가 가진 빚은 나쁘게 얘기하면 상환을 안 해도 되는 빚입니다. 물론 그 상환을 해야겠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예, 정부는 왜 아, 그 뭐 후손에게 빚을 넘겨주는 거다. 아, 그 후손이 또 그 다음 후손한테 넘기면 돼요. 어떻게 나쁘게 얘기하면 물론 이게 좋다는 뜻은 아니지만 제 말은 이해 가시죠. 뭐냐면 그 다음 후손에 넘기면 돼요. 계속 넘기면 아, 물론 진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럴 방법도 있다라는 것. 즉 정부의 빚은 다른 것이다라는 거. 예, 그거 왜냐면 제가 개인인데 내가 빚이 많은데 내가 돈을 계속 막 쓰잖아요. 빚을 못 갚을 수는 있지만 국가 경제 차원에서는 긴축이 재정이 되더라도 정부가 돈을 풀어줘서 그게 케인즈잖아요. 예, 그럼 국민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면 예, 거기서부터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소비가 늘고 생산이 늘어나면서 다시 정부의 조세 수입 확대를 통해서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것이 정부의 빚이다. 그러니까 빚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물론 빚이 많을 때는 그렇다고 예전처럼 막 자산 투자하고 부동산 버블 일으키고 금융 버블 일으키자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소비 영역, 건전한 생산 영역으로 돌아가는 돈까지도 긴축으로 막겠다라는 발상은 경제 위기 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일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정치적으로도 극우 세력과 나치와 같은 이런 신흥 세력들의 발로를 열어줄 수 있는 길이라는 것들 우리가 항상 좀 머리에 염두에 두면서 현재 정세를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힘차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오랜만에 올랑도와 메르켈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